예, 오늘 뉴욕 증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는 역대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루트로닉입니다. 3분기 매출액이 390억 원에 영업이익이 67억 원으로 전년비 62%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진국 시장 중심으로 고마진 제품인 클라리티2라든지 지니어스, 그리고 헐리우드 스펙트라 등에 대한 제품군들이 고른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이연 수요라든지 영업망 강화에 따라 2분기 흑자 전환을 하면서 3분기도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비 40% 이상 성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고가 제품의 매출 비중이 약 80%까지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직접 판매 방식으로 높은 판매 단가 유지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기타 지역 중동 등도 매출액이 독일 법인이 상당히 좀 확대되면서 전년비 40.8%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로닉의 해외 법인의 기초 체력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률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7.2%까지 달성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1670억 원, 영업이익은 356억까지 전망되면서 영업이익단은 작년 대비 474% 급증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마진 레이저와 RF 제품 판매가 지속되고 있고, 더마부위 혈관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아큐핏 체형 관리 같은 제품 신규 런칭이 외형 성장을 이끌 것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레이저 제품군에서 지니어스라든지 허리우드 스펙트라, 아큐핏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내년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기준 PER 밸류가 1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미용기기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상당히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는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한다는 점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루트로닉도 리오프닝 수혜 요인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목표 주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료용 레이저 기업인 루트로닉 관심주로 공략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근영 차장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뉴욕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최근 들어서 환율이 1,200원 정도 때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다소 워낙 강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지수단으로 본다면 2,900 정도까지 빠졌던 코스피가 3,020 정도 마디 지수를 일단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3,070에서 3,100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기술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환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수급단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사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수익률 게임이 훨씬 더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낙폭과대주보다는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을 오히려 눌림목 매수하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충분히 더 나은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말씀드리자면 2차 전지라든지 게임, 엔터, 미디어 이런 쪽이 상당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수급적인 쏠림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선물 ETF가 어제 역사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그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같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주 영역보다는 성장주 중심의 흐름이 보이고 있고, 중소형주 중심 그리고 말씀드렸던 기존 주도주를 좀 더 눌림목에 보는 관점에서 수익률 제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 연말까지 아마 지수보다는 종목과 업종에 슬림화하면서 기존 주도주 중심의 매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보겠습니다. 네, 일단 3070선에서는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